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 예, 어제 선생님이 예, 공부하라고 한거 했어요? 예, 한국어로 일기를 썼습니까? 예, 선생님이 한국어로 일기를 쓰면 한국어 쓰기 능력이 향상돼요. 쓰기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했어요. 그죠?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보세요. 예,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해보세요.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18과 공부할 거예요. 18과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갈 생각도 못 해요. 표를 사다, 무어배야. 예.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가다, 백괴야. 예. 고향에 갈 생각도 못 해요. 고향에 갈 생각도 못 해요. 뭐뭐 할 생각도 못 해요. 이거 뭐예요? 예, 정말, 콩테드요. 할수 없어요. 고향에 갈 생각도 못 해요. 뭐뭐 할수 없어요의 뜻입니다. 고향에 갈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파일 무업에, 표를 미리 사 놓아야 해요. 예, 표를 사 놓지 않으면, 콩테베꾀드요. 고향에 갈 생각도 못 해요. 예. 비주,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예, 돈이 없으면, 예, 서울에서 집을 살 생각도 못 해요. 예, 집을 살 생각도 못 해요. 예, 콩코띠엔, 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집을 살 생각도 못 해요. 예, 뭐뭐 할 생각도 못 해요. 콩드, 가능하지 않아요. 콩테 가능덤. 예. 가능하지 않은 표현을 씁니다. 뭐뭐 할 생각도 못 해요. 예. 뭐뭐 할 생각도 못 해요. 뭐뭐 할수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표를 사 놓지 않으면 고향에 갈 생각도 못 해요. 예. 내용을, 예. 본문의 내용을 먼저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지연 씨, 추석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기차표를 예매하나 봐요. 네, 지금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지연 씨는 이번 추석 때 고향에 안 가요? 글쎄요, 표 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올해는 갈까 말까 해요. 예매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미리 표를 사둘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나요? 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서울이 텅 비어요. 그래요? 그럼 가게도 문을 많이 닫겠네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사둘 생각이에요. 들었어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연 씨, 추석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기차표를 예매하나 봐요. 네, 지금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지연 씨는 이번 추석 때 고향에 안 가요? 글쎄요, 표 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올해는 갈까 말까 해요. 예매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미리 표를 사둘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나요? 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서울이 텅 비어요. 그래요? 그럼 가게도 문을 많이 닫겠네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사둘 생각이에요. 자, 들었어요. 자, 같이 보세요. 지연 씨, 자, 미치코네요. 미치코는 아마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지연 씨, 추석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추석이 뭐예요? 쭝투. 예, 추석이, 쭝투. 베트남에도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하고 한국은 추석이, 달라요. 추석이 달라요. 왜요? 예, 한국은 추석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예, 그리고, 안때다. 예, 설하고 추석은 중요한 명절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쭝투에는 어린이날과 비슷해요. 어린이날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중요해요.
어린아이들한테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래요. 그죠? 예, 근데 한국은 추석과 설이, 똑같이 거의 중요해요. 그래서 추석에는, 예, 조상들, 예, 조상들 묘에, 예, 성묘하러 가요. 그래서, 예, 추석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죠? 지연 씨, 추석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기차표를 예매하나 봐요. 기차표, 예, 왜 떠와? 기차표를 예매하나 봐요. 예매하다, 낮쪄가, 예, 예약하다. 근데 예매하다는 얘기는 미리 표를 사다예요. 미리 표를 사다, 예, 미리 표를 사다. 따라하세요. 예매하다, 예매하다, 예, 미리 기차표를 예매하나 봐요. 뭐뭐 하나 봐요. 짝라늑해, 예,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은. 지연 씨, 추석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기차표를 예매하나 봐요. 예, 추석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예, 추석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예, 기차표를 예매하나 봐요. 예. 지금 여기 보면 그림 보여, 사진 보여요? 그림 보여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다. 예. 표를 예매하려고 줄을 서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지금 표를 사놓지 않으면 지금 표를 사지 않으면 지금 표를 사놓지 않으면 똑같아요. 예. 지금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 해요.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예, 못한 쩌가 한달 전에 다쩍 예, 무업에 표를 사는 것이 딴 떤니엔즈 당연해요. 왜요? 지금 사지 않으면 콤테 무업에 드어 표를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콤테 백괴 드어 예, 고향에 내려갈 수 없어요. 지금 표를 사야 해요. 따라하세요. 네. 태우고 따라하세요. 네. 지금 표를 사놓지 않으면, 지금 표를 사놓지 않으면, 네우콩, 예, 네우콩 무어, 예, 네우, 예, 뜻입니다. 자, 지금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예, 따라하세요.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예.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뭐뭐 할 생각도 못해요. 콩테드역이에요. 예, 못해요. 지연 씨는 이번 추석 때 고향에 안 가요? 예, 지연 씨는 이번 추석 때 춘투나이 콩베 꾀야. 예, 고향에 안 가요? 예, 태우고 따라하세요. 지연 씨는 이번 추석 때 고향에 안 가요? 예, 따라하세요. 이번 추석 때 고향에 안 가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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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자 당수잉이? 라 에쩌베 찐싹? 예. 글쎄요. 표 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표 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하도 힘들다. 연마이. 하도는 너무 힘들어서. 철라커. 예. 하도는 연마이. 강조예요. 하도 힘들어서. 예. 베트남이 하도 더워서. 베트남이 하도 더워서 여름에는 베트남에 갈 생각도 못 해요. 예. 베트남에 예, 여름에는 베트남이 하도 더워서 하도 덥다. 너무 덥다. 연말 예, 강조예요. 하도 더워서 여름에는 베트남에 갈 생각도 못 해요. 예. 베트남에 갈 생각도 못 해요. 예. 비주 예를 들면 그렇게 쓸수 있어요. 표 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기다려요. 그래서 표 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올해는 갈까 말까 해요. 갈까 말까, 가다 가지 않다. 자, 갈까 말까, 이거 표현 배울 건데 갈까 말까 해요. 갈까 말까,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것 중에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자, 어린이 대공원에서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대공원 안에서 사 먹을까 해요. 뭐뭐 할까 해요. 당시 이쪽은 싹, 예, 쪽 꿀띵. 예, 승로 이쪽 꿀띵.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해요 할때사 먹을까 해요 썼어요. 그죠? 이거 똑같아요. 올해는 갈까 말까 해요. 할까 하지 말까. 쪽 꿀띵. 그래서 지금 당수인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 따라하세요. 올해는 갈까 말까 해요. 예, 올해는 갈까 말까 해요. 예, 선생님은 오늘 영화관에 갈까 말까 해요. 예, 오늘 친구를 만나서 영화관에 갈까 말까 해요. 예, 뭐뭐 할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표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올해는 갈까 말까 해요. 예매하려면, 미리 표를 사려면, 예, 무엇했죠? 예, 내용 무엇했죠? 예, 뭐뭐 하려면, 이것도 다 내용의 뜻이죠? 예, 미리 표를 사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줄을 서다. 자, 이거 줄을 서다예요. 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기다리다, 예, 기다려야 하거든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새벽부터 하면 뭐, 본적, 남적, 예, 새벽 4시,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미리 표를 사둘 걸 그랬어요. 예, 미리 표를 사두다. 미리 표를 살걸 그랬어요. 예, 미리 표를 살걸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베트남에 갈걸 그랬어요. 베트남에 갈걸 그랬어요. 콩디 가지 않았어요. 근데 베트남에 갈걸 그랬어요. 예, 하지 않았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표를 사둘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표를 저 무어 사지 않았어요. 사둘 걸 그랬어요. 예, 조금 후회하다. 조금 후회하는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둘 걸 그랬어요. 아까 점심을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아까 점심을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예, 버젤라 허이 도입과 지금 조금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아까 점심을 많이 먹을 걸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미리 표를 사둘 걸 그랬어요. 예, 또 크게 따라하세요. 미리 표를 사둘 걸 그랬어요. 예, 미리 표를 사둘 걸 그랬어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 그다음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나요? 고향을 갑니까? 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나요? 예, 뭐뭐 하나요? 예, 호, 질문인데요. 예, 탄티엔? 예, 이거 친근한 표현이에요. 고향을 찾아가나요? 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서울이 텅 비어요. 서울이 비다. 예. 사람이 없다. 텅 비다. 예. 텅 비다. 라포뜨. 부사예요. 텅 비다. 집에, 예. 보세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뭐뭐만 되면, 찌의 뜻이죠. 예. 찌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뭐만 있고 또 뭐뭐 밖에가 있습니다. 근데 밖에는 뭐예요? 예, 푸딩. 부정문하고 같이 써요. 근데 뭐뭐만 할 때는 찌, 엠토이. 예, 너만 필요해요. 엠꺼는 낫지, 엠토이. 예, 너만 필요해요. 깔라 강딩입니다. 설 때만 되면, 예, 키, 중투바, 중투바. 예, 안땐? 예, 설 때,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서울이 텅 비어요. 서울이 텅 비다. 텅은 연말인데 포트 부사예요. 비다란 얘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이 없어요.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친구 집에 전화했어요. 꼬디엔토에쪼반엠 선생님이 친구 집에 전화했어요. 근데 콤코 아이까 사람이 없어요. 콤테 년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집이 비었어요. 예, 집이 비었어요. 예, 꿈꿔 아이까 아무도 없습니다. 집이 비었어요. 네, 텅 비다라는 얘기는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집에 예, 선생님 집에 봄에 엄마 아빠 그리고 꼬 M자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네 명 살고 있어요. 근데 봄에 예, 디줄릭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훗날 꼬베 예, 집에 가니까 꼬 깜터일라 텅 빈 것 같아요. 예,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그래서 깜터이 늦에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네. 그래서 추석 때나 예,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태우고 따라하세요.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서울이 텅 비어요. 예, 서울이 텅 비어요. 왜요? 예, 니음의 백괴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요. 그러니까 예, 서울이 텅 빈 것 같아요. 예, 서울이 텅 비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요. 아태야 그럼 가게는 뭐예요? 거항. 예, 가게도 문을 많이 닫겠네요. 문을 닫다 동끄어. 예, 문을 많이 닫겠네요. 자, 따라하세요. 그럼 가게도 문을 많이 닫겠네요. 예, 그럼 가게도 문을 많이 닫겠네요. 딴년즈 니응의 백괴 라쿰꼬 아이까. 예, 사람들이 없어요. 동끄어. 예, 거항. 예, 그래서 가게도 문을 많이 닫겠네요. 떴는지 보세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자 추석 연휴 연휴는 뭐예요? 예, 하잉아이는 2일 이상 쉬는 것이 연휴예요. 한국은 추석, 설, 연휴예요. 예, 항상 연휴예요. 왜냐하면 추석에도 방아잉이 3일 동안 쉽니다. 그리고 안때라 예, 설날에도 방아잉이 쉬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에는 항상 연휴예요. 예. 추석 연휴 전에 쪄가. 예. 추석 연휴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사둘 생각이에요. 예. 왜요? 니을 거 항라 동끄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건틴 예. 필요한 것을 무엇쩍 다 미리 사둘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지연 씨, 추석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기차표를 예매하나 봐요. 네, 지금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지연 씨는 이번 추석 때 고향에 안 가요? 글쎄요. 표 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올해는 갈까 말까 해요. 예매하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거든요. 미리 표를 사둘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나요? 네. 그래서 추석이나 설 때만 되면 서울이 텅 비어요. 그래요? 그럼 가게도 문을 많이 닫겠네요.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사둘 생각이에요. 자 들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질문해 볼게요. 추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추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추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어요. 뭐뭐 정도는 뭐예요? 쾅의 뜻이죠. 약 한 달쯤 남았어요. 예, 아마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쾅 못탕. 예,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럼 두 번째, 왜 기차표를 미리 사야 합니까? 예, 선생님 왜 기차표를 미리 사야 합니까?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그만큼 표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표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표를 미리 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연 씨는 추석 때 고향에 갑니까?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까 말까 생각해요. 표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추석에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고향에 갑니다. 예, 이거 너무 쉬워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추석 때 고향에 가요. 예, 응의 비엔남 라꿈도 똑같아요. 그죠? 베트남 사람들도 고향에 가요. 예, 똑같아요. 응의 비엔남 응의 한꺼 라 종려. 예, 그 다음에 추석이나 설 때 서울은 어때요? 그러니까 서울은 텅 비어요. 예, 서울은 텅 비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입니다. 자, 뭐뭐 할 생각도 못하다. 예, 표를 미리 사두지 않으면 고향에 갈 생각도 못해요. 뭐뭐 할 생각도 못하다. 예, 배웠습니다. 자, 비주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집이 너무 비싸서 살 생각도 못하겠어요. 일이 많아서 여행 갈 생각도 못합니다. 요즘은 바빠서 여자친구 만날 생각도 못해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집이 너무 비싸서 저번에 우리 배웠어요.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네, 배웠어요. 그죠?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에 있는 별 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요.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예, 하늘의 별 따기예요. 관용 표현이죠.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집이 너무 비싸서 살 생각도 못하겠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일이 너무 많아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여행 갈 생각도 못합니다. 여행 갈 생각도 못해요. 예, 여행 갈 수 없어요. 예. 요즘은 바빠서 여자친구 만날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예, 시간이 없어요. 여자친구 만날 생각도 못해요. 예, 뭐뭐 할 생각도 못해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단어와 표현. 예, 하도 뭐뭐여서 우리 배웠는데 하도 힘들어서. 하도는 뭐예요? 젖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도는 예, 허인 연말. 예, 조금 이렇게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예, 하도 힘들어서 표사기가 하도 힘들어서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예, 그런 표현했습니다. 자, 비주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날씨가 하도 좋아서 공원에 갔다 왔어요. 시험 점수가 하도 나빠서 창피해요. 하도 생각을 해서 머리가 아파요. 어제 저녁을 하도 많이 먹어서 아침은 굶을 생각이에요. 보세요. 날씨가 하도 좋아서 공원에 갔다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원에 갔다 왔어요. 날씨가 아주 좋아서 공원에 갔다 왔어요. 쓸 수 있어요. 시험 점수가 하도 나빠서 창피해요. 예, 창피하다. 예, 창피해요. 시험 점수가 안 좋아서 창피해요. 예, 창피해요. 자, 하도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요. 생각을 하도 많이 해서 더더욱 머리가 아파요. 어제 저녁을 하도 많이 먹어서 아니에요. 아침은 굶을 생각이에요. 아침을 굶다. 아침을 먹지 않다. 자, 굶다. 예, 먹지 않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전화벨이 막 울리네. 예. 자, 어제 저녁을 하도 많이 먹어서 아침은 굶을 생각이에요. 굶다는, 먹지 않다의 표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굶다. 예, 굶다. 따라하세요. 먹지 않다. 예, 먹지 않다. 여러분, 아침을 먹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도 바빠서 아침을 많이 굶어요. 예, 아침을 많이 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침에 하도 바빠서 아침을 먹지 않아요. 아침을 굶어요. 예, 아침을 근데 먹어야 해요. 예, 아침을 먹는 것이 스퀘, 건강에 좋아요. 건강에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아침을 꼭 챙겨 드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할까 말까 생각하다. 예, 생각 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고향에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고향에 갈까 말까 해요. 예. 저 꿀띵.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비주 예문 들어보세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하숙집을 옮길까 말까 해요. 일요일에 집들이를 할까 말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빨래를 할까 말까 했어요. 다음 달에는 하숙집을 옮길까 해요. 밥 먹고 나서 빨래를 할까 해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하숙집을 옮길까 말까 해요. 하숙집을 옮기다 쬐냐. 예, 하숙집을 옮길까 말까 해요. 할까 말까 하다 하지 않다. 예, 자, 할까 말까 해요. 일요일에 집들이를 할까 말까 합니다. 집들이가 뭐예요? 예, 무언,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예, 보통 한국에는 집들이 갈 때, 예, 뭐, 비누나, 예, 화장지를 사갑니다. 예, 우리 배웠어요. 오늘 아침에 빨래를 할까 말까 했어요. 자, 빨래하다, 예, 빨래하다, 빨래하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빨래를 할까 말까 했어요. 뭐뭐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뭐뭐 할까 말까는 이거 말까를 다 빼도 돼요. 비주, 예를 들면, 다음 달에는 하숙집을 옮길까 해요. 예, 옮길까 말까 해요. 여기에는 말까가, 예, 생략된 거예요. 말까.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하숙집을 옮길까 말까 해요. 또는 비주. 다음 달에는 하숙집을 옮길까 해요. 예, 이응이할 나중이요.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밥 먹고 나서 빨래를 할까 해요. 빨래를 할까 말까 해요. 예, 똑같아요. 예, 보세요. 밥 먹고 나서 빨래를 할까 해요. 예.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대학고 따라 하세요. 밥 먹고 나서 빨래를 할까 해요. 예, 자, 따라해 보세요. 밥 먹고 나서 빨래를 할까 해요. 자, 그렇게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네 번째입니다. 자, 뭐뭐 할걸 그랬다 했죠? 예, 표를 미리 사둘걸 그랬어요. 그런데 사지 않았어요. 예, 지금 깨깔라. 콤테 느테드.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걸, 예, 그렇게 할 걸, 예, 과흐 행동, 과흐 과거 행동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갑자기 손님이 올줄 알았으면 미리 청소를 해 놓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재미없을 줄 알았으면 다른 영화를 볼걸 그랬습니다. 아까 그 김밥을 먹지 말걸 그랬어. 그 사람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둘 걸. 자, 보세요. 갑자기, 버띠님, 갑자기 손님이 올줄 알았으면, 뭐뭐 할줄 알았으면, 갑자기 손님이 올줄 알았으면, 미리 청소를 해 놓을 걸 그랬어요. 미리 청소하다, 예, 미리 청, 좋냐, 쩍, 예, 그래서 미리 청소를 해 놓을 걸 그랬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손님이 올줄 몰랐어요. 손님이 올줄 몰랐어요. 그래서 미리 아마 갑자기 손님이 올줄 알았으면 미리 청소를 해 놓을 걸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예, 사실은 청소를 지금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재미없을 줄 알았으면 다른 영화를 볼걸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재미없을 줄 뵀죠? 미리 알았으면 다른 영화를 볼걸 그랬습니다.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아까 그 김밥을 먹지 말 걸. 예, 아까, 그렇죠? 아까 그 김밥을 먹지 말 걸. 그런데 먹었어요. 예, 먹지 말걸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입과 배, 어, 지금 슬로이, 예, 독과 배불러요. 그죠? 노조이. 예. 아까 그 김밥을 먹지 말걸. 예. 그 사람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둘걸. 알아둘걸 그랬어요. 뭐뭐 할걸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둘걸. 그런데 지금은 콩비엣 몰라요. 콩비엣? 예, 몰라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때만 되면. 자, 여기는 예, 표현입니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 밖에가 있는데 이 밖에는 부정문하고 같이 쓴다 그랬어요. 부정문. 때만 되면은 예, 긍정문의 표현과 같이 써요. 뭐뭐 때만 되면.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시험 때만 되면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이사 때만 되면 전셋값이 올라요. 자, 보세요. 시험 때만 되면, 찌, 키, 예, 티야. 시험 때만 되면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여기가, 예, 도서관이네요. 이거는, 어느 도서관인 것 같아요? 이건 하버드 대학 도서관이래요. 하버드 대학. 이거는, 예, 미국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죠?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공부를, 예, 잘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근데, 항상 도서관에는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더 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 때만 되면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예. 이사 때만 되면, 이사 때만 되면 전셋값이 올라요. 전셋값, 예. 예, 전셋값은, 예, 우리, 어, 예, 한국은 보통 전세가 2년으로 계약해요. 계약. 예, 2년으로 예, 협동 계약해요. 그래서 전세값이 2년 동안에 돈을 얼마씩 내요. 비주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비주 1,000만 원에 계약해요. 계약하고 2년 뒤에 또 다시 1,000만 원을 받아서 다른 곳을 이사하고 해요. 베트남에는 이런 제도가 아마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 때만 되면 전셋값이 올라요. 보통 이사 때는 봄이나 이럴 때 있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사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사 때만 되면 집값이 올라요. 전셋값이 올라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 때만 되면, 자, 저는 시험 볼 때만 되면 떨려요. 떨리다 뭐예요? 예, 가슴이 두두두두두두. 예, 떨려요. 시험 볼 때만 되면 가슴이 떨려요. 예, 아이나 꿈릇해.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시험 때만 되면 가슴이 예, 떨려요. 예, 그리고 백화점에서, 지금 여기 뭐예요? 시험 때만 돼서 여기 지금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모습이에요. 자,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만 되면 근처 길이 모두 막혀요. 예,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백화점에 가요. 그러니까 길이 막힐 정도예요. 길이 막힐 정도예요. 예. 자, 그 다음 단어 표현 보세요. 자, 뭐뭐 할 생각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계획. 뭐뭐 할 예정이다. 예. 그렇게 결정할 거다 뜻이에요. 예문 들어보세요. 그 양복은 세탁소에 맡길 생각이에요. 일요일엔 설악산에 갈 계획이에요. 주말에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보세요. 그 양복은 세탁소에 맡길 생각이에요. 뭐뭐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깨호학 늦에. 자, 일요일에는 설악산에 갈 생각이에요. 설악산에 갈 계획이에요. 그렇게 할 거예요. 주말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 예, 꼭대, 영화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석할 계획입니다. 예, 뚜엄나이, 예, 뚜엄나이 람, 뚜엄나이 테너, 람, 람 테너. 무엇을 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 꼬이뚜엄 람지, 무엇을 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이번 주말에는 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이번 주말에는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똑같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의 연습하겠습니다. 자, 연습 보세요. 자, 연습은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몇 쪽에 나와 있냐면, 예, 자, 134쪽이에요. 예, 못잔 밤의 뜻. 예, 이제 134쪽에 나와 있어요. 표를 사놓고 고향에 내려가다. 자, 왜 표를 미리 사놓으세요? 표를 사놓지 않으면 고향에 내려갈 생각도 못해요. 뭐뭐 할 생각도 못해요. 예요. 예,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왜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예,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 왜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7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9시까지 학교에 갈 생각도 못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왜 돈을 남기세요? 돈을 남기지 않으면 방학 동안 여행 갈 생각도 못해요. 자, 왜 표를 예매해 놓으세요? 표를 예매해 놓지 않으면 설날에 고향에 갈 생각도 못해요. 왜 친구가 도와주세요? 친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까지 끝낼 생각도 못해요. 자, 뭐뭐 할 생각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예, 그런 뜻이에요. 왜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7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9시까지 학교에 갈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 뜻이죠. 왜 돈을 남기세요? 돈을 남기지 않으면 방학 동안 여행 갈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아꼈어요. 돈을 남겨요. 왜 표를 예매해 놓으세요? 표를 예매해 놓지 않으면 설날에 고향에 갈 생각도 못해요. 자, 왜 친구가 도와주세요? 따 있어. 친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까지 끝낼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예, 도와줘요. 줍더. 예, 줍더 쪼. 엠. 저를 도와줘요. 친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콤테 송조 홈날 뜨 홈날 예, 된 홈날 오늘까지 끝낼 생각도 못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연습 두 번째입니다. 자, 왜 지하철을 타세요? 택시 타는 게 하도 힘들어서 지하철을 타요. 하도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예, 자, 이유예요. 리조 따이 싸울래. 지하철을 타요. 따이 왜 지하철 타요? 택시 타는 게 하도 힘들어서 지하철을 타요. 예, 보통은 어때요? 예, 왜 버스를 타세요? 택시를 타는 게 예, 하도 힘들어서 버스를 타요. 예, 택시비가 하도 예, 비싸서 버스를 타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시고 자, 문제를 체크해 보세요. 왜 식당에서 사 먹으세요? 밥을 해 먹는 게 하도 힘들어서 식당에서 사 먹어요. 자, 왜 세탁소에 맡기세요? 와이셔츠를 손으로 빨래하는 게 하도 힘들어서 세탁소에 맡겨요. 왜 친구를 부르세요? 조카를 혼자 보는 게 하도 힘들어서 친구를 불러요. 왜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사전을 찾는 게 하도 힘들어서 친구에게 물어봐요. 자, 보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왜 식당에서 사 드세요? 사 먹으세요? 밥을 해 먹는 게 밥을 하다, 예, 밥을 만들다, 밥을 해 먹는 게 하도 힘들어서 식당에서 사 먹어요. 예, 선생님도 밥을 해 먹는 게 하도 힘들어서 아니면 하도 귀찮아서 예, 식당에서 사 먹을 때가 있어요. 예. 자, 왜 세탁소에 옷을 맡기세요? 세탁소에 옷을 맡기다. 예. 왜냐하면 와이셔츠를 손으로 빨래하는 게 하도 힘들어서 세탁소에 맡겨요. 와이셔츠 같은 거는 다리기가 예, 너무 힘들어요. 하도 힘들어서 예, 세탁소에 맡겨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왜 친구를 부르세요? 조카를 혼자 보는 게 하도 힘들어서 줍더 예, 도와주세요 하고 친구를 불러요. 예, 왜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자, 사전을 찾는 게 하도 힘들어서 친구에게 물어봐요. 사전을 찾다. 예, 예, 사전을 찾는 것이
하도 힘들어서 친구에게 물어봐요. 예,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세 번째입니다. 연습 두 번째랑 똑같아요. 그래서 방학에 집에 갈 생각이세요? 뭐뭐 할 생각이세요? 뭐뭐 할 계획이세요? 뭐뭐 할 예정이세요? 똑같아요. 글쎄요. 하도 일이 많아서 갈까 말까 해요. 하도 바빠서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자, 일요일에 비행기 표를 예약할 생각이세요? 자,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거 들어보세요. 자, 일요일에 비행기 표를 예약할 생각이세요? 글쎄요.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예약할까 말까 해요. 오후에 은행에서 돈을 찾을 생각이세요? 글쎄요. 하도 바빠서 돈을 찾을까 말까 해요. 올해에 집을 새로 지을 생각이세요? 글쎄요. 하도 일이 많아서 새로 지을까 말까 해요. 자, 뭐뭐 할까 말까 해요. 뭐뭐 하도 뭐뭐 해서 뭐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써요. 보세요. 일요일에 비행기 표를 예약할 생각이세요? 자, 비행기 표, 예, 예약할 생각이세요? 비행기, 이거 비행기네요. 비행기 표를 다 찍어가. 예약할 생각이세요? 글쎄요. 쩌빗? 예.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다. 왜요? 비행기는 비싸니까. 하도 돈이 많이 들어서 예약할까 말까 해요. 예약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당수용이. 예. 은행에서, 자, 두 번째 보세요. 오후에 은행에서 돈을 찾을 생각이세요? 돈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하도 바빠서, 홈날라 잘라번. 예, 하도 바빠서 돈을 찾을까 말까 해요. 쩝이? 예, 아직 몰라요. 예. 올해에 집을 새로 지을 생각이세요? 집을 짓다 씁니다. 집을 짓다. 자, 집을 짓다 따라 하세요. 집을 짓다. 태우고 따라 하세요. 집을 짓다. 집을, 예, 집을 짓다. 집을 만들다. 예. 집은 남냐. 예, 집을 만들다. 집을 짓다. 예. 새로 집을 지을 생각이세요? 글쎄요. 하도 일이 많아서 새로 지을까 말까 해요. 새로 집을 만들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하도 일이 많아서 새로 지을까 말까 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예, 보세요. 늦다, 서두르다. 자, 늦었지요? 네, 서두를 걸 그랬어요. 자, 뭐뭐 할 걸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호이헛, 조금 후회해요. 예, 그래서 서두를 걸 그랬어요. 냥냥냥, 빨리빨리 해서 서두를 걸 그랬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거 들어보세요. 배가 고프지요? 네, 아침을 먹을 걸 그랬어요. 돈이 모자라지요? 네, 아껴 쓸 걸 그랬어요. 치마가 불편하지요? 네, 바지를 입을 걸 그랬어요. 가게 문이 닫혔지요? 네, 미리 살 걸 그랬어요. 자, 보세요. 뭐뭐 할 걸 그랬어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해요. 조금 후회해요. 하지 않아서 아쉬워요. 예, 네, 아쉬워요. 배가 고프지요? 예. 아침을 먹을 걸 그랬어요. 먹지 않아서 지금 배가 고파요. 그죠? 돈이 모자라지요? 예, 돈이 예, 모자라지요? 네, 아껴 쓸 걸 그랬어요. 예, 돈을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아껴 쓸 걸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치마가 불편하지요? 예, 치마가 버튼 불편하지요? 네, 바지를 입을 걸 그랬어요. 근데 지금 치마 입어서 예, 불편해요. 그런 뜻이에요. 가게 문이 닫혔지요. 돈 끄어줘야. 예. 네, 미리 살 걸 그랬어요. 예. 미리 사둘 걸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뭐뭐 할 생각도 못 하다. 아까 했죠. 생각도 못 하다.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예, 그만큼 어려워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극장이에요. 영화를 보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이 길어요. 그죠? 줄이 길다.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표를 살 생각도 못해요. 사람이 많아서 표를 살 생각도 못해요. 사람이 많아서 표를 살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미리 예약할 걸 그랬어요. 미리 예약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표를 살 생각도 못해요. 특히 한국은 꼬이뚜안, 주말에 토요일에는 영화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영화 볼 생각도 못해요. 미리 표를 예약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이건 뭐예요? 차가 따뜻. 차가 많이 막히네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럴 땐 어떤 표현을 쓸수 있어요? 차가 막혀서 일찍 도착할 생각도 못해요. 차가 막혀서 막히다 야따뜻.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가 막혀서 일찍 도착할 생각도 못해요. 일찍 도착할 생각도 못해요. 그다음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옷이 옷이 비싸요. 옷이 비싸네요. 바우니띠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옷이 비싸서 살 생각도 못해요. 너무 비싸요. 살라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옷이 비싸서 살 생각도 못해요. 여기는 뭐예요? 자, 옷을 팝니다. 옷이 아니라 이거 집이죠. 이게 집이에요. 자, 집을 팝니다.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콩코 아이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집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집이 비싸서 팔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집이 비싸서 살 사람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여섯 번째입니다. 자, 뭐뭐 할 생각이에요. 뭐뭐 할 계획이에요. 뭐뭐 할 예정이에요. 자, 써서 묻고 대답해 봅시다. 선생님이 비주 예를 들어서 언제 결혼할 거예요? 언제 결혼할 생각이에요? 언제 결혼할 예정이에요? 언제 결혼할 계획이에요? 하면 아마 여기 결혼할 계획이에요. 하면 아마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에요. 또는 비주, 올해 가을에 결혼할 계획이에요. 올해 가을에 결혼할 계획이에요. 쓸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언제 여행 갈 계획이에요? 저는 4월에 여행 갈 계획입니다. 4월에 여행 갈 계획입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이사 갈 예정이에요? 저는 내년에 이사 갈 계획이에요. 내년에 이사 갈 계획이에요. 그렇게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전거예요. 자전거. 그래서 언제 자전거를 살 계획이에요? 저는 다음 달에 자전거를 살 계획이에요. 쓸수 있어요. 근데 베트남에는 자전거 많아요. 그죠? 자전거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토바이 아니면 차 차는 언제 살 계획이에요? 차는 올해 살 계획이에요. 그래서 차는 이번 달에 살 계획이에요. 쓸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컴퓨터 하는 거네. 컴퓨터.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언제 살 계획이에요? 쓸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이메일을 언제 선생님께 보낼 계획이에요? 언제 보낼 계획이에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오늘 저녁에 보낼 계획이에요. 오늘 저녁에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낼 계획이에요. 이건 뭐예요? 잡다. 직장을 잡다. 아니면 취업하다. 똑같아요. 취업하다. 취업하다. 언제, 취업할 생각이에요? 언제 취업할 계획이에요? 언제 직업을 가질 계획이에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응아이, 예. 학교를 마치자마자, 회사에 다닐 계획이에요. 예. 회사에 다닐 계획이에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일하는 거고요. 이거는, 예, 이사하다. 예, 언제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에요? 다음 달에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이에요. 쓸 수 있어요. 예, 친구와 대화를 해보세요. 자, 오늘 배운 거, 예, 집에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투어 외우세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